정우성 씨가 저희 유퀴즈에 좀 나왔었어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아, 정우성 씨하고 그 이후에 뭐 좀 예, 못 가갖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뭐 그저께 뭐 문자 했어요? 했는데 저 유퀴즈 나가요 형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육수 얘기는 안 하시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정우성 씨도 나올 때 우리가 뭐 그런 사이는 안 해, 정우성 씨하고. 예, 서로 뭐 끈끈하게 뭐 이어지고 뭐 이런 사이는. 그러면 정우성 씨랑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뭐. 네, 제일 자주 보는 편이죠. 아,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저랑 형 같은 관계인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렇죠. 정우성 씨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정우성 씨고, 네. 제가 주시는 시간. 예를 들면, 저희도 가끔 만나서 보는데. 아니, 이제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러신 거예요? 아수라 이제 쇼케이스. 아, 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허그를 해달라 그래서 네. 해줬는데 이것도 다 우성이 형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뭐 영화제 레드카펫 가고 이래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뭐 내가 뭐라고 여기 좀 젠치하는 것 같고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아, 뭔지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아유, 내가 뭐라고 여기서 뭐 이걸 막 즐기는 네. 듯하게 막 이러고 뭐 저... 우성이 형은 이렇게 레드카펫 같은 걸 하면 가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세요? 이게 사인이랑 이게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성이 형한테 뭐 술 먹다 물어봤더니 우리 영화를 보러 이렇게 온 고맙죠. 관객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해서 딱 안아주고 이 친구한테는 얼마나 이게 짧은 시간이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더 팬 서비스 해줘야겠다 해서 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몰랐어요. 멜빵 바지를 입히실 거 아니면 이거 지금 저는 그 어린 친구에게 그러니까 좀, 사과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분에게 네. 이 감사함을 조금 네. 더 표현을 보통 이제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누구랑 좀 많이 수다를 떠세요? 요즘엔 뭐 김희 작가 그리고 우성이 형 일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고 이런 아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우성이 형이랑 술을 먹으면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어 그래요? 몇 번 너무 힘들어서 제발 집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안 되냐 생라면이라도 좀 뽀개 먹게 본인은 원래 안 먹는데요 그냥 이렇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냥 독주에 잔에 얼음 하나 딱 넣어줘요 끝 집어먹을 게 좀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아 그냥 술만 드시는 거예요 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요 아, 호텔도 땅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네. 아니, 또 들고 오면은 또 다 받아주시고 또 드시면서 뭐 계속 닦으세요. 이렇게.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편해 나는. 아, 느낌 있다. 아, 방금 되게 보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 뭔지 알겠어. 야, 이게 두 또 전해 듣네요. 술 드시는 네. 모습을 상상만 했는데도 굉장히 또 광고의 한 장면 같은 거 같아요. 아,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이렇게 드러렁드러렁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좋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해. 술 막았어? 네, 그러게. 좋았어요. 술 마셨어? 주준 씨도 이렇게 좀 20대와 30대 나이대별로 좀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네. 본인은 좀 어떠신지? 아 정말 부끄럽죠. 20대 때는 내가 되게 남자 같고 되게 어른 같고 막 그렇죠. 24살인데 23살 동생한테 야 인생은 말이야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야, 적쇼 보자 막 이런 거 봐. 아, 오늘 아주. 아. 뭐 20대 때는 그랬고 30대 때는 군대 제대하고 막 눈 한번 딱 뜨니까 지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빠른 것 같았어요. 네. 40을 맞는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신기해요. 막 30대라는 상상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맞아. 약간 40이 넘어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살 때랑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렇다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점점 뭐 이러면 후배도 많아지고 내 마음은 똑같은데 왜 좀 이렇게 환경이 변해간 애를 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마흔을 앞두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까?
체력이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맞아요. 자전거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정말 유산소를 많이 해서 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쓰는 없어도 돼요? 네. 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이네. 또 식단 관리도 어느 정도 또 해야 될 시기에는 아우 저는 이렇게 막 작품에서 막 좋은 몸이 딱 필요하지 않으면 식단 관리는 이제 힘들어서 그거는 딱 정말 필요할 때만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주문을 할 때만 3개월의 시간을 달라. 와 우리 같은 막 아 일단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일단 몸을 날... 공개했을 때 이 뭐야 바로 그냥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하시죠 오늘은 그냥 하시죠 오늘은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냥 가시죠 주문이 들어오면 3개월 동안은 이제 네, 만들어요 인고의 시간이 아시잖아요 다 닭살 네. 뭐 고구마 그렇죠. 먹어야 돼 근데 또 제가 통풍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게 또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이게 또 통풍이 와요. 네. 야, 근데 주준 씨가 벌써 이제 시작하자마자 지금 떨떠름부터 시작했고 연달아 세 개를 던져주네요.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 몸 만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좀 드려볼까요? 아, 주준 씨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껏 연애는 못하는 그 정도? 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는데 뭐 어디 뭐 분식집 가고 싶은데. 네, 그런 거는. 뭐 공들인 자리에 편하게 가기 네, 쉽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그런 거는 네. 아무래도 좀. 근데 이건 뭐 연인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랑도 뭐 경주 이런데 막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듯이 네. 일상적인 그쵸, 어떤 그쵸. 그런 여행을 하기는 네, 조금 네. 사실 힘들죠. 맞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 있어요. 동네도 계속 거기 살았고. 여전히 거기 살고 계세요, 부모님. 그래서 그 동네 그냥 그 앞에서 네, 제 여동생이랑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 네, 엄마, 아버지. 아들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자주 못 보긴 하는데 뭐 이제 설날에는 가면 되고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엄마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아버지는 술, 담배를 좀 줄이시고 그러면 아들은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전화할게요. 화면 속 진실을 포착하는 법영상 분석 전문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방화동 청부살이 사건이라고 있어요.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신장 길이라든지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